여러분들 요런 신발들만 있으면 여러분들 코디 걱정은 끝났어.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옷을 잘 입게서 다 노력을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일 건데요. 신발을 잘못 선택해서 아마 룩들이 망가지는 경우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을 잘 입기에서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신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척 테일러입니다. 국민 신발이라고 할 만큼 웬만한 분들은 다 하나씩은 들고 있을 건데요. 척 테일러의 가장 큰 장점은 웬만한 코트에 다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뭐 캐주얼이면 캐주얼, 댄디면 댄디, 그리고 와이드 팬츠까지 웬만한 옷들은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코디의 치트키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코디의 만능이기 때문에 꼭 갖추고 있어야 될 아이템이고요. 하지만 이런 형태의 스니커는 사실 흔하게 있습니다. 뭐 같은 컨버스 라인에서도 4만원대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뭐 에서도 만원, 이만원이면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죠. 근데 왜 척 테일러냐? 바로 착화감과 마감입니다. 기존에 이런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오래 신게 되면 발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뭐 척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쿠션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신어도 발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착화감의 경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하나만으로도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구성도 다른 스니커즈보다 좀 오래 간다는 맛도 있고요. 또 오래 신을수록 또 빈티지한 그런 무드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5만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로우 버전과 하이 버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우 버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발목을 좀 보이게끔 코디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라 이런 형태의 로우 버전을 좋아하지만 하이 같은 경우에는 코디 폰을 줄 때 더 다양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장점은 키높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거체에 매우 멋을 보여주마. 그런 측면에서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개인 선호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바로 화이트 스니커즈입니다. 깔끔한 분위기를 내고 싶지만 뭔가 딱딱한 느낌 내기 싫을 때 이런 화이트 스니커즈 만한 그런 아이템이었죠. 개인적으로 화이트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 형태의 느낌보다는 이렇게 가죽으로 된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가죽으로 된 것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주고 더 단정한 느낌들을 주기 때문인데요. 화이트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룩들은 다 잘 어울립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화이트 스니커즈 착용한 거 싫어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좀 깔끔한 느낌을 주면서도 뭔가 딱딱한 그런 느낌을 주기 싫을 때는 이런 아이템 꼭 하나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화이트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라코스테 정도가 무난하면서도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가격대별로 화이트 스니커즈 6개 추천한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독일군 스니커즈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이트 스니커즈의 뭔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또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하이트 바탕에 스웨이드 가죽으로 좀 덧붙여서 포인트도 있고 아웃솔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미끄러지지 않고 좀 실용적인 게 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트 스니커즈가 좀 더 깔끔한 그런 무드가 강하다면 독일군 스니커즈는 그것보다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들이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데일리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의 디자인 때문에 옷이 심플해져도 확실히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코디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지만 6핏이라든가 아니면 조세트 정도가 입문용으로 좀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유 있으시면 마르시엘라를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6핏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 리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깔끔함의 대명사 바로 로퍼입니다. 아무리 요즘 옷들이 많이 편해진다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구두를 신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로퍼 같은 경우는 끈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탈착이 가능해서 구두 안에서는 격식이 없는 축에 속하지만 편하고 단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로퍼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따라서 각각의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좀 쉽게 접한 로퍼는 아무래도 가장 심플한 형태의 페니 로퍼, 발등에 테슬 양식이 있는 테슬 로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퍼의 가장 큰 장점은 키가 커 보인다는 겁니다. 우선 구두 자체가 굴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키를 올리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로퍼를 착용할 경우는 발등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랑 연결되어 보이기 때문에 키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퍼를 착용하실 때는 바지 기장감이 복숭아뼈에 걸쳐지는 정도의 기장감이 가장 예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장감이고요. 와이드 팬츠보다는 바지 밑단이 좁아지는 형태의 테이퍼드 핏이나 슬림 핏
셋이 다리도 좀 길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신발 고르실 때 척테일처럼 신발을 크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로퍼는 안됩니다.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신발 끈이 있어서 좀 까끈을 할 수가 있지만 로퍼 같은 경우에는 끈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 조정이 그게 불가능합니다. 운동화처럼 신발 사이즈 크게 갈 경우에는 몸도 날리고 발도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신발은 바로 더비 슈즈입니다. 더비 슈즈는 포멀함과 캐주얼한 느낌들을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사실 로퍼가 좀 차려입었다는 그런 느낌들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더비 슈즈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한 그런 느낌들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로퍼는 아무래도 발등이 신발이랑 밀착도가 높아서 좀 오래 활용할수록 좀 발이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더비는 신발끈으로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슬랙스랑 매칭하면 좀 모던한 느낌을, 청바지랑 매칭을 하게 되면 좀 더 캐주얼한 그런 무드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구두가 없는 분들이라면 맨 처음으로 구입하면 좋은 게 바로 더비 슈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코디하실 때 운동화는 뭔가 활용하기 애매하고 구두는 딱딱해서 싫고 그럴 때 이런 더비 슈즈 하나 갖고 있으면 코디 걱정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오늘 이렇게 꼭 갖고 있어야 될 신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다섯 종류만 있으면 웬만한 코디들은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섯 가지 신발도 잘 활용해 보시다가 좀 더 다양한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그때 더 다양한 신발을 통해서 좀 포인트를 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CX였습니다. 빠이.